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불교에서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계라는 계율이 있어서 동물이나 곤충을 죽이면 안 되고 육식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절은 산속에 있으니까 모기도 엄청 많을 텐데 스님들은 모기도 안 잡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이 질문의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 불교에서는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하지만 모든 죽음을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을 수도 있고 무심코 빗자루질을 하다가 날파리를 치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살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데도 안 가고 집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거니까 살생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우학 스님은 임진왜란때 서산대사라는 스님이 승려들을 모아서 일본군에 대항해 싸웠던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죄 없는 사람들의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 살생을 할 경우에는 그 또한 넓은 의미의 불살생계를 실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절에 살다 보면 모기를 죽이지 않고 방문을 열어서 쫓아내는 스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죽이고 극락 왕생을 빌어주거나 일부러 모기를 찾아내서 잡는 스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역시 모기 새끼들은 스님들이